몬스터즈에게 패배를 안겼던 18세 이하 청소년 국가대표 그들을 한 달 만에 다시 상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선발로 나서는 이진아 선수 역시나 롯데자이언츠의 2라운드에 지명이 됐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비 프로 선수들과 이제는 맞대결이 됐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이제 경기 출발합니다. 1번 타자 정근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면서 경기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커서의 공, 딱골 타고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첫 타석부터 안타를 뽑아내는 정근우입니다. 이번에 MVP를 이미 받았었던 김문호 선수가 타격감을 잘 보여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받았어요. 맞아, 맞아, 맞아. 투수가 맞습니다. 1루. 1루에서 아웃 판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정근우는 2루까지. 오우. 좀 높게 띄우든가 까든가 그게 항상 입으로 부족해 근우는. 근우 빨리 뛰. 2점만 내자. 2점만. 이래 2점. 똑같다 맞춰요. 2루수 건져냈고 1루로 승리. 1루에서 아웃됩니다. 그 사이 정근우는 3루까지 이동했습니다. 정윤 선수 현재 3할 2푼 3리. 최근에 타격감이 정말 매섭습니다. 시켜면 안 돼. 어렵게 어렵게. 높게 떠서 파울 쪽으로 향합니다.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정윤. 야, 너네 운동 안 했다며. 왜 안 했어? 왜 이렇게 좋아? 투아웃 주자 3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점이 꼭 필요한 이 몬스터즈. 낮은 공 툭갔다 때렸어요. 땅볼 타고 3루수 건져냅니다. 그리고 1루, 1루에서 원바운드 송구를 잡아내는 1루수 김민석 선수였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 투수 이대훈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 10월 18일 이후에 708일 만에 선발 등판하는 이대훈이에요. 1번 타자 김정민 선수는 SSG 랜더스의 지명을 받은 선수고요. 오, 빠른 공이 크게 벗어났습니다. 빠지. 땅볼 타고. 땅볼 타고. 투수 이대훈이 이동합니다. 잡고 1루. 1루에서 선수 빠져요. 공 빠진 사이에 2루까지, 2루까지 그리고 3루까지 속도를 추진했습니다. 김정민이 3루까지 가면서 무사주자 3루가 됩니다. 안해 이거 민망해. 안해 민망하다. 또 3루까지 갔구나 또. 와, 너무 급하게 던지니까 여기로 가자. 아. 2번 타자 김용우 선수의 타석이 되겠습니다. 땅볼 타구가 나옵니다. 유격수 잡았어요. 1루로 선구. 1루에서 아웃됩니다. 이 사이 3루 주자 김정민의 득점. 나왔다. 그리고 김재상 선수입니다. 김재상의 타구가 날카롭게 오른쪽으로 초구를 공략했던 김재상 완벽하게 통합니다. 4번 타자 정대선 선수고요. 이 선수도 롯데자이언츠의 지명이 된 선수입니다. 김재상에 이어 이제 정대선까지 안타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가 문현빈 선수인데 18세 이하 야구 월드컵에서 문현빈 선수가 홈런도 기록을 했었고요. 투자 확인하고 있는 이대. 오, 몸쪽 깊숙하게 왔어요. 나이스. 아니 근데 대현이 이거 나오면 안 좋은 거야. 떨었어요. 센터 쪽 이루자 태그업.
잡아냈습니다. 3-3-3-3-3 잡아냈습니다. 이루자 태급 공 3루로 연결되지 않네요. 결국 태급해서 이루자 김재상이 3루까지 갑니다. 이제 6번 타자 정준영 선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현재 아웃카운트를 하나 남겨두고 있는 이들. 타격합니다. 1루수 글러브 맞고 뛰었어요. 1루수 건져서 1루. 1루수 아웃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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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현이 오케이. 고. 좋아. 아, 후크볼 다 빠지는데? 다리 들고 나가는 게 좀 빠르다. 이 149 던질 때 있어 이라고 쫙 이래갔는데 지금 좀 빠르다. 오케이. 아니 포크가 다 빠져요 지금. 태훈아? 갑자기? 분량 뽑는데? 태훈아? 괜찮아 형이 말해줄게. 잡는 게 좋은데 지금 포수하고 저기 잡는 게 이렇게 편하게 잡아.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네가 던지는 게 뭐가 잘못되고 뭐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포수가 이렇게 잡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네가 생각을 해야 돼. 아니 시합 중에 누가 막 들어도 돼요? 선수 아닌데? 야,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는데 지금. 다른 거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 던지는 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던진단 말이야. 안 돼, 이렇게 떨어져야지. 4위까지 가야 돼. 맞춰 잡아. 뭐 더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떨어지게끔 만들어. 이제 경기는 2회 초로 갑니다. 선두 타자는 정성훈 선수가 되겠고요. 오케이. 잡아 당겼습니다. 유격수도 쳤어요. 전력질주 정성훈 공도 1루로. 전력질주 정성훈 공도 1루로. 1루에. 1루에. 1루에 정성훈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수를 교체하네요. 이진아 선수를 내립니다. 아 얘구나. 아 얘 좋아. 아 얘 세. 이 선수는 LG 트윈스의 지명이 된 박명근 선수를 마운드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6번 타자 류현인 선수로 연결됩니다. 야, 프로 가서 만나는데 먼저 보여줘. 주로 주로. 기선재 앞에 기선재야. 빨리 가 빨리 가. 류현인이 초구를 타격합니다. 타구 왼쪽으로 갑니다. 자익 뒤로 옆쪽으로 이동해서 라인 근처에서 처리했습니다. 이제 서동욱 선수의 타석입니다. 오늘 주자 1루 상황에서 과연 1루와는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초구는 파울팩 스트라이크 원입니다. 1.2초 이는 나오고 1.2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진짜요? 준비 빨리! 준비 빨리! 못 나와! 못 나와! 바로 나가! 바로 나가! 바로 나가! 헛스윙! 헛스윙! 추구폼을 우선적으로 좀 낮춰야 돼. 아우. 야, 뭐 좋다. 키 너무 빠르다. 발을 못 뛰겠어. 선두 타자 출루 이후에 내리 두 개의 아웃카운트를 속가냅니다. 투수 박명근. 윤준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명근 선수는 LG를 갔죠. 윤준호 선수는 두산 베어스 지명이 됐죠. 어, 라이벌. 잠시 라이벌끼리의 지금 대결입니다. 아 그럼 윤준호가 보여줘야죠. 네. 쌍둥이와 고메 대결. 준호야 보여줘라. 네가 보여줘 네가. 결과는 어떨까요? 타구가 나옵니다. 유격수 건져놨어요. 2루로 던지면서 이렇게 쓰렴. 최강문 스터즈 또 한 번의 선두 타자 출루. 그러나 이번 이닝도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몬스터즈 오늘 지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 초장에 보니까 벌써 안 돼갔는데? 아까 그거 살아나갔으면 반 게임짜리야. 전반전만 하면 골드야. 후반까지 못 갈 것 같아. 이제 2회 말이 시작됩니다. 선두 타자 김동원 선수. 초구는 스트라이크. 지금 버려. 지금 다 해버려. 땅볼 상대쪽 파울입니다.
동점 들어왔습니다. 루킹 3진 아웃. 이제 8번 타자 박한결 선수입니다. 타격 재능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이 마운드의 힘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점수를 주면 안 돼요. 밀어냅니다. 이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와. 아, 저런 또 맥히가 안타 치포네. 잘 친다니까. 원아웃 이후에 이대현 선수가 다시 또 안타를 허용합니다. 이어서 9번 타자 김민석 선수입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전체 3번으로 롯데자이언츠에 지명이 됐어요. 김민석 선수를 꼭 막아줘야 됩니다.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양볼이에요. 타구들입니다. 알아. 호수 잡았어요.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땅볼 타구 때 박한결은 2루까지 가 있습니다. 이제 1번 타자 김정민과의 승부. 오늘 첫 타석에서 김정민 선수가 투썹 땅볼이었습니다만 신책 나오면서 결국 득점까지 이어갔던 1번 타자 김정민. 땅볼 타구 1루 쪽입니다. 1루수가 직접 베이스를 향합니다. 이렇게 수련. 빨리 준비. 나 아니야. 다음 투구야 빨리. 이제 3회 초 최강 몬스터즈의 공격으로 갑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최수현 선수입니다. 명명근! 갑니다! 초구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144km요. 진짜 마음이 정말 이 씩씩한 이 박명근 선수이기 때문에 볼을 던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몬스터즈에게 꼭 필요한 최수현. 합니다. 타구 안쪽, 저희 뒤쪽으로 이동. 갔다. 넘어갔다. 진짜? 넘어갔어. 뒤에! 뒤쪽으로 이동. 커닝크랙 바로 앞에서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이제 타석에는 1번 타자 정근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근우. 정근아, 저 타석에 쳐갖고 계속 때린다. 타격해서 역수가 먹힌 타구를 처리합니다. 145.6km의 빠른 공. 이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김문호 선수가 최근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스윙. 야, 이 자신감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박명근입니다. 지금 공은요, 공이 살아서 방망이 보고 피한 느낌이 들어요. 선배님 한번 쳐보세요. 전 던지겠습니다. 이런 느낌. 빠른 공으로 승부를 펼친 박명근. 과연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잡아, 공 잡아야 돼, 문호. 잡으면 안 돼. 타격했습니다. 애매한 코스 죽여서 때려옵니다. 야, 됐어. 빨간 아저씨. 죽여서 때려옵니다. 내려와요. 그리고 처리합니다. 중견수 정준영이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합니다. 야, 저 피차 빨리 내릴 수 없어. 내리겠습니다. 빨리 내리자 이번에. 네. 이제 3회만 18세 이하 국가대표팀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김영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와, 달리죠. 봐봐. 달리 빨라요. 선두 타자를 확실히 잡아주고 중심 타선으로 네. 넘어가야 돼요. 초구를 타격합니다. 3루수 정우로 선수 1루로 던져서 이닝의 첫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타석에 들어와 있는 김재상 선수입니다. 아냐, 기사님. 여기 잡고. 초구 타격 땅볼 2루 쪽으로 갑니다. 잡고 1루, 1루에서 아웃됩니다. 9억. 타석에 4번 타자 정대선 선수입니다. 베스트라인 3루수 정대선. 주자 타 끊었습니다. 1루로 쏩니다. 1루에서. 오케이. 1루에서. 오, 기사. 1루에서 아웃됩니다. 나이스. 응지였지. 괜찮습니다. 기사. 이렇게 윤준호의 어깨가 주자 정대선을 저격합니다. 봤어? 고의적으로 멀리 던진 거? 이대한 2회 3회 완벽한 뒤치고 어깨를 가볍게 합니다. 윤준호 선수의 어깨로 넘어온 이번 4회. 이제 마운드에는 송영진 선수가 서 있습니다. 아니, 선발이었어요, 그때? 예. 선발이었죠? 아니, 뒤에 나와서
내가 대동을 맞고 나가는 있잖아. 발끝 막 막판에. 슬라이더 줄러네. 선두 타자 박용택입니다. 3번 3번. 캡틴 선두 타자. 네, 수고. 떨어지는 공 타격합니다. 한 가운데인데. 쳐라 또 쳐라. 오이고 세야. 내야에 떠 있습니다. 선수 유격수. 선수 이동 이동. 쳤어요. 공을 떨어뜨립니다. 선수가 있네요. 캡틴! 빨리 가야 돼! 벌그! 선수 정대선이 이 공을 떨어뜨립니다! 야, 요런 게 저렀어, 오늘!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 대부분 선수들이 선글라스 안 끼고 경기를 하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이게. 박용택, 네이시로님. 테만 플레이. 테만 플레이. 월매 4,500만 원. 이렇게 되면 실책으로 박용택 선수가 1루로 갑니다. 선수 정대선의 실책, 그리고 4번 타자 정인. 딱 볼 타고 돌아갑니다. 유격수가 건져냈어요. 1루부터 그리고 1루까지. 안 돼. 에이!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공이 빠집니다. 야, 얘네들, 얘네들 지금 너 여기 수레받았나? 지금 3학년 형들이 뭐가 잘못되고 있다. 준비해놔라. 김세현 나가는데? 아, 또 왜 저러는데, 아줌마. 확실해라. 이 몬스터즈 같으면 굉장히 좋은 게 천재 타자 정성훈한테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재 타자 이 정성훈이 하나를 쳐주길 바랍니다. 깨쳐! 루킹 3전야! 깨쳐! 루킹 3전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송영진 선수입니다. 이제 남은 아웃 카운트는 하나. 저거 짚고 바로 발라버려, 그냥. 바람 분다, 바람, 바람. 타격합니다, 오른쪽 연타. 야, 역시. 니들이 해야 돼, 니들이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원은 깨끗한 안타, 투아웃 이후에 주자가 쌓입니다. 넘기나? 이제 프로 선수들 넘겨야지.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두 명의 주자가 있는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네, 이게 투아웃이기 때문에 이 몬스터즈 이 타자들은 더더욱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좌석의 서동우. 하나 나가야 돼. 나오자. 투아웃에 나가면 돼. 초구. 스윙 스윙. 맞진 않았군요. 스윙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타, 충무가 필요한 몬스터즈입니다. 타격해서 마운드 맞고 굴절! 타격해서 마운드 맞고 굴절! 제발! 유격수가 따라 붙었습니다! 이렇게 소리요! 네! 네! 아니, 아니래, 아니래. 아니, 아니,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이제 경기 4회 말로 왔습니다. 이대현 선수가 1회에 송구 실책으로 실점하긴 했습니다만 김선우 해설위원과 만난 2회부터 3회까지는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밀어놨어요. 왼쪽에 뜹니다. 화이트 정이요. 가볍게 처리합니다. 원아웃. 이어서 6번 타자 정준영 선수를 상대합니다. 번트를 댔어요. 이대현 선수가 갑니다. 걷어내서 1루. 세이비는 원아웃 이후에 정준영이 본인의 기지로 1루 베이스를 차지합니다. 못 맞는 공이 나옵니다. 그냥 잘 던지고 있다. 네. 잘 던지고 하는 대로 신경 써서 첫 타석에 안타 라이트 쪽으로 맞았는 거 생각하고 요번에 집중할게. 8번 타자 박한결 선수입니다. 안 돌았어요. 튀었습니다. 주자 3루까지. 2루 주자는 3루까지 이동합니다.
이승엽 감독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 대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블 더블! 있는 게 잘 맞는 타구가 쇼스 것 같습니다. 708일 만에 선발 등판. 이대훈의 이번 사회는 어떨까요? 땅볼이 만들어집니다. 3루수 정구로 잡고! 땅볼이 만들어집니다. 3루수 정구로 잡고! 주자 포기! 1회선 다다주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3루주자의 득점! 스코어 이대훈이 됩니다. 아, 형 됐을 것 같은데. 아, 형 안 돼, 형 안 돼. 아니야, 무조건 됐어. 안 늦었다. 안 늦었다니까. 저 쇼 방구에서. 아니, 아니. 무조건 됐어. 안 됐지? 네, 좀 했었어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루에는 김동원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득점권에 있기 때문에요. 이 김민석 선수는요, 위협적인 타자예요. 네, 이대훈 선수는 집중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볼트하고 투수걸로 문만큼 뛰었어요. 어이구, 어이구. 큰일 났다. 오케이! 딱 볼트하고 투수걸로 문만큼 뛰었어요. 유격수 잡았어요! 유격수 잡았어요! 1루! 딱 볼트하고 투수걸로 문만큼 뛰었어요. 유격수 잡았어요! 1루! 아, 걸렸습니다! 몰고 갑니다. 정구로가 몰고 가요. 이게 아웃됩니다! 리얼이! 이닝을 마무리 짓는 유격수 뛰어는 선수입니다. 야, 몬스터즈는 쇼트하고 포수 빼면 안 돼갔는데 그 선수들이 핵인데 나머지는 다 진행 요원이고 그러니까 둘이 다 하는 거야. 나머지는 진행 요원이야. 모두들 아 실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류현인 선수의 수비로 실점이 안 됐어요. 사실 1루 쪽을 송구하는 순간 이게 실점을 했을 거예요. 아, 류현인 선수의 선택 3루였고 결국은 실점을 막았습니다. 나이스 안 됐어?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잘했어.